특별한 트럭,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. 왕겨차 입고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2001년식입니다. 나이는 좀 있는데 DPF가 장착되어 있어요. 그래서 차량 관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. 실주행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. 차량 살펴보면 이렇게 스크류, 지금 4개 스크류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. 하부 쪽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또 PTO 보시면 떨림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고요. 하부 프레임 쪽이나 차대 모두 깨끗합니다. 차량 관리 워낙 잘 돼 있는 차량이고요. 타이어 쪽이나 또 뭐 그 차체, 예, 모두 깨끗합니다. 이번에 도장까지 새로 완료를 했고요. 차량 내측에 보면은 외부 뒷문 쪽, 예, 여기는 통으로 거의 다 갈다시피 했습니다.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부식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부식 있는 거 싹 다 정리했고요. 네 개 스크류 상태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안쪽에 2단으로 분리되게 돼서 뒤쪽까지 실리게 돼 있고요. 스크류도 굉장히 두툼하니 스크류 상태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차량은 에어 토출은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스크류나 덤핑 이런 초장축 차량이기 때문에 농장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짧은 그 길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하부 쪽, 예, 상태 아주 좋습니다. 반대쪽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PF 장착되어 있고요. 차량 연식 2001년식입니다. 2001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 225마력짜리에 DPF 달려있는 초장축 5톤 왕겨차입니다. 차량 상태 뭐 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실주행 거리는 뭐 한 70만 킬로 정도 됩니다. 근데 중간에 엔진이 한번 교체됐어요. 그래서 교체해서 지금 매달 그 계기판 상에는 한 32만 정도로 보인, 34만인가 2만인가 보일 겁니다. 근데 엔진이나 뭐 미션 쪽 아주 상태 좋고요. 차량 관리를 워낙 깔끔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이 차량은 서브 차량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메인 차량도 물론 쓰셔도 되지만 나이가 있고 DPF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고 5톤 왕겨차입니다. 4.5톤이 뭐 5톤 똑같은데, 예, 관리가 잘 돼 있어요. 내외관이 아주 좋게 관리되어 있고요.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. 이 차량, 예, 현재 차량 관리 잘 정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. 특별한 트럭, 특트럭 장원준 이사였습니다.